12월 30일 월요일 증시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해드리는데 마지막 거래일은 마지막 거래일이 되겠죠. 자, 뭐 몇 가지 개장 전 이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유럽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주말에 올랐습니다. 유럽이 그동안 머니터리 유니언이라고 하는 재정통합의 개념, 그러니까 금리를 한꺼번에 결정하고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쓰는 이 17개의 국가들, 거기서 이제 조금 진보한 뱅킹 유니언으로 개념이 좀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스페인 증시가 최근 6거래일 동안 상승했고요. 뭐 재정 취약한 이탈리아 증시도 5일간 6%, 프랑스도 5%, 그리스 증시는 하루 27일 하루에만 뭐 4% 넘게 급등을 했는 이런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에서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미국 유가라고 하죠.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재고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사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계산가가 나왔으니까 계산가 나온 거 좀 보고 가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는 2004포인트에 개장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498포인트. 양대 시장 모두 일단 상승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또 유종의 미를 잘 거두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하다가 뭐 한번 연결해가면은 뉴욕 유가, 이 휘발유와 정제유 수요 증가가 정유사들로 하여금 원유를 빠르게 소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일부 주라고 하죠. 주 정부에서 원유 재고에 세금을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 쌓아놓지 말고 빨리 돌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12월에는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사들이 재고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일단 돌파했고, 너무 급등하면 우리한테 또 부담이긴 합니다만 환율이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정유, 그다음에 소재, 화학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네요. 자, 이승원 대표님, 개장 분위기를 한번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금요일 날 시장에 대한 쪽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은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어떤 특징주가 시장에 대한 쪽을 리딩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군들 어떻게 보게 되면 대체장고에 대한 감소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낙폭과대 종목 위주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게임 업종에 대한 반등에 대한 흐름들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 엔화에 대한 어떤 그 약세에 대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쪽도 역시 낙폭과대라는 측면에서에 대한 반등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어떤 큰 컨셉에 대한 쪽은 반등 낙폭과대 쪽에서에 대한 반등에 대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더 오히려 좀 하락에 대한 쪽을 보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관심주로 제시해드렸던 SK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정유, 화학주들 역시 반등세에 대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소재 쪽에서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철강 같은 경우도 반등에 대한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철강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측면에 대한 쪽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네이버였죠. 그러나 이제 트위터에 대한 변동성, 트위터 최근에 이제 그 계속해서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트위터에 대한 조정에 따라서 같이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라인에 대한 상장과 관련 된 모멘텀에 대한 쪽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조정에 대한 쪽을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역시 그 시장에서 좀 한계 상황을 벗어나는 그 기대감을 주는 기업들이죠.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아니면 매각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벽산 건설에 대한 흐름에서 지켜봤듯이 그 M&A 가능성만 언급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진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의 매매 관련된 종목으로서만 국한돼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장 후 4분 23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을 좀 볼까요? 34억 원 정도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사는 기업들은 이승원 대표가 잠깐 언급해줬지만 한진해운을 27억 원 정도 순매수합니다. 한진해운이 오늘 4.6% 상승하고 있네요.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도 한 15억 원어치 보이고요. 현대차,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OCI, LG화학, 오늘은 화학, 정유 쪽 섹터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일단 보이긴 합니다.
자, 순매도하는 기업은 포스코 14억 원, 네이버 10억 원, 뭐 신한지주 기아차 여기에 소폭 순매도 약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전반적으로는 순매수를 유가증권 코스피에서 일단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아직은 소극적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좀 보이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아직은 매매를 적적이지 않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피 선물 개장 상황을 또 알아볼까요? 네, 코스피 선물은